옆으로 신경 쓰이네요. 맞죠? 뭐 함정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하겠죠. 그러면은 차라리 전공법으로 여기 쳐들어가 저까지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근데 전만은 와투석기가 세 개. 요렇게가 들어갈까? 여기다 쓰고. 아, 그럼 의미가 없네. 사보를 쓰는 의미가 전혀 없는데. 일로에가 들어갈까? 하. 일단은 보류. 다른 걸 한번 봅시다. 지금 또 현 상황도 좀 살펴볼 겸 다른 걸 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8연승인가요? 9연승인가요? 9연승. 9연승. 뭐냐? 최강 비경대. 됐어. 자, 단결로 할까? 단결. 뭔가 가면 갈수록 사단이 되고 있습니다. 군대식이 되고 있어요. 오케이, 33번. 오뿐이, 왜 오뿐이라는 이름이 왜 그래 낯설지가 않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아닌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아닌가? 우리 에버님 75%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보니까 저 때려 들어가면 바로 죽어! 골로 가는 거야, 그냥. 바로 그냥 뭐냐, 목숨 밖으로 내놓고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훅 갈 것 같네요. 나중에 한번 게임을 다른 걸 가면은 또 가면 다 이끌고 한번 가볼까? 이 길드원 그대로 한번 가볼까? 나중에 모바일 게임만 옮기거나 하면. 야 뭐야 이거는 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네? 그냥 뚫고 들어가면 완파 가고 하는구만. 없네 이거 뭐. 아 그래요? 최고의 뭐 디펜서야? 야, 야는 그냥 뭐 없는데 아무것도?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사방위로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중국 산업시대인데 내하고 방어가 비싸거든요, 이거? 그냥 내하고 싸우라고 만들어준 것 같은데? 5연속 방어 성공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리플레이 한번 보고 싶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5연속 방어 성공이라. 그건 물론 함부로 못하지. 최고의 디펜서야? 월드전마자 MVP 뽑아갖고 뭐냐 퀵뷰 시상할까? 그러면은 좋겠죠? 물론 퀵뷰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만 이거는 그냥 치아하는 목적으로 봅시다. 어딨어? 옥분이님 지나왔나요? 어딨냐?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옥분이 여기다. 와 뭐야? 뭐죠 여기는? 어마어마한데? 6번 공격받다가 5번 막았네? 대단한데 여기 튼튼한데 여기 한번 보자 여기 어떤데? 화약시대다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이 개망신 나오고 애들이 나왔나본데? 화약시대 와 여기서 적들이 지금 어떻게 해가신 막은거지? 신기하네. 배치는 이런데 뭐 어떻게 했길래 이 적군이 전부 다 개박살나가 집에 갑니까? 여 함정이죠. 그런가 여 함정 있나? 여기 이거 빈거 하고 여기 비었고 다음 이거는 뭐야? 신기하네. 아주 신기하네. 놀라운 일이네. 그래요. 당사자의 말을 모르니까. 야. 와, 씨. 역시, 전투대원은 입이 전투대원이 아니야. 함부로 가야다. 그냥 뭐, 저기 아주 그냥 샵창이 난다 봅니다. 박살이 나는데. 뭐냐 그냥 메인 요리로 그냥 가나본데. 자 그러면 전 여기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4번 내가 없애고 올게요. 뭐 저쪽에 뭐 함정이 있으면 뭐 전멸하는 거고 최대한 빠른 승리 따위는 한번 따보자고요. 14번 여기 해갖고 여기 탁탁탁 원앙캐가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월드워다 보니까 진짜 이게 뭐 좀 빡신 친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재미는 있어요, 확실히. 확실히 이게 재미는 있는데 좀 빡시긴 해, 솔직히. 갑시다. 자, 용병 뭐냐, 병사 준비됐고 그러면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쪽에 오랑캐 약간 응용해가 들어가죠, 뭐 그냥. 약간 오랑캐 응용해서 갔다 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적을 작사를 내고 오셨나 보군요. 그냥 아크로부터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고, 예, 차라리 열로 들어갑시다. 일로 들어가자고, 차라리. 여기는 함정일 거고, 일로 여기 사보 때리고 열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 사보 쓰고 그대로 이제 여기 찍으면은 오케이. 여 사보 쓰고 그다음에 여 찍고 그다음에 여 뭐냐 병사 보내고 일단 비행선 여기 투입하고 자 두 명에다가 시작합시다. 아 비행선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서 지금 벌써부터 비행선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데. 곤란한데 이거. 뭔가 지금 별 야 봐. 여긴 무조건 함정 있다니까 이거. 상황이 생각보다 양호하지 않구만. 사보를 쓸걸 그랬다. 어차피 쓸 거는. 야야야 뭐 가시 함정 뭐 매복 함정 뭐 풍렬이구만. 뒤치기가야지. 뭐 아무것도 없네. 입구 대충 뚫고 뭐 발언성이 떴으니까 뭐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은데. 라스트 정중화 하나 더 드리고 오케이 해결해. 오프리님 남성분 맞죠? 우리 길드 여자가 있다니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어. 뭐 그냥 대충 해도 되네. 아 차라리 그냥 함정 다 걸려주고 들어가도 될 뻔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영국으로 결국에는 망령을 했어요. 아주 똑팔린 일이지만 영국으로 망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완파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빨리 끝내라. 뭐가 이래 오래 걸려. 끝! 도미네이션!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왜냐? 고전도 안 될 거기 때문에 바로 숙청. 자, 끝났고 비경대 173대. 이거 200 못 맞추나? 만점 안 됩니까, 우리? 너무 욕심인가, 그거는? 만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만점. 만점이 200점이거든요? 이제 뭐냐, 27점 남았어. 27점만 더 먹으면은 끝이야. 정말 집에 가야 돼, 그냥. 집이 무슨 뭐냐, 가방 싸가 뭐냐,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야, 얼마나 훌륭합니까? 싸우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싸움 붙었는데 막 비리비리해가, 씨, 뭐 싸우지도 못하면 그게, 씨, 쪽팔린 일이지, 그거는. 굉장히 쪽팔린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괜찮네. 이번 월드워도 한 70만원 정도 나올 거고. 전리품만 70만원. 기름 4,300. 저게 아깝다. 빨리 저 사령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깝단 말이죠, 지금. 기름. 아, 직원을 해버리니까 열받는데.
어? 갈 때까지? 추천은 뭐냐? 월드워 끝나고 내일 합시다. 월드워까지는, 어? 기분 좋게 마치고 끝내자고요. 아이씨, 진짜 월드워 할 때마다 기름 날리는 거 열받아 죽겠어, 진짜. 화가 난다, 진짜. 아씨, 내가 열받아가, 내가 웬만해간 이런 요리를 안 하려 그랬는데. 아씨, 맨날 첫날 돈 날리니까 너무 아까워. 현재는 목숨이요. 괜찮습니다. 한 5천 크라운만 있어도 방송할 수 있어. 38 장땡 좀 뭐니 편하게 살아보자. 어떠냐? 어떠한가? 질러! 마라. 아니야. 아닌가. 그렇습니다. 찌르면 편할 건데. 찌르면 만사다 편할 건데. 지금 생각 신아주고 그냥 신앙카드를 끌고야 될 판이에요. 물론 뭐 신앙카드 CF 두고 신앙 거리는 건 아닙니다. 보자. 생각을 해보자. 지금 뭐 씨 브루켄트럭 짜짜 이 성문도 건설을 못하는 판인데. 참읍시다. 그래 참읍시다. 자, 그리고 이제 비경대를 아주 그냥 들어오기 쉽게 해놨거든요. 필요한 메달 1600 해놓고 아예 그냥 가입 가능을 열어놨습니다. 아예 그냥 열어놨어요. 1600 정도 되면은 이제 어지간한 상위권 아닌가? 1600쯤 되면은 거의 천진러에 가까울 건데? 1800으로 해놓을까? 아, 1700 갑시다. 1600과 1800의 중간. 1700이면 거의 현진러급이니까. 아니면 실력이 있던지 현진러급이니까. 이 정도로 지정해놓고. 홀치기도 충분히 올라온다고? 그래. 그런가? 그러면은 이 정도. 제국부터 미친. 제국부터 어때? 2000부터는 제국이잖아. 됐어! 완벽해! 여러분 끝난 거야! 자, 제국부터 받는 걸로. 됐네요.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무도 못 들어오지 않을까? 아무도 못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누가 들어오겠어요, 제가? 미쳐갖고 누가 들어오겠어? 저기 들어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들어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내 장난한다, 진짜. 내려놓고 나중에 뭐 공개 모집을 하든 제가 쫙 해가 이제 넣던지 합시다. 이제 뭐냐 1위부터 한 10위까지 아이씨 1위부터 한 7위까지는 전부 다 레벨 100대네요. 전부 다 레벨 100대네요. 이제 우리 길드도 이제 100대 시대가 이제 오는구나. 절대로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이제 100대 시대가 오는구나. 아주 그냥 심 100세 시대도 아니고 100대 시대가 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랭킹 5위? 랭킹 5위? 홀치기 달고 완파 조합으로 격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검사해서 홀치기 한 놈들은 모조리 잘라내는 거지. 마씨 뭐 이런 거 뭐냐 훈련소 봤는데 막 뭐냐 전부 다 오토바이고 막 이런 놈들은 모조리 다 목을 잘라야지. 살려두면 안 돼. 그 플러스 알파로 프랑스다 목을 바로 잘라버려야지. 그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주 그냥 씨 뭐냐 뭐 같은 거는 원천 봉쇄를 해버리자고. 뭐야 산 약탈의 축복이 활성화되어 있구만. 야, 프랑스는 뭐냐 병사수 빨리 뽑아갖고 홀치기 하면 금방 올라오잖아 매달. 그러니까 바로 잘라버리는 거지. 물론 프랑스도 조합해갖고 진짜 진자병이 프랑스라면 넣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한 어느 정도냐면은 마마마님 정도만 돼도 씨 뭐냐 전혀 걱정이 없어. 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 뭐냐 홀치기도 급이 있는 거야. 지뢰공병으로 뭐 뿌려놓고 홀치기 뭐냐 또 돌격병으로 들어가잖아. 얼마나 훌륭합니까? 완파 다십니다. 이 상태로도 완파해요. 응? 이 차인 거야. 이 양반은 씨 월드워에서 씨 도성 다 따잖아. 홀치기고 뭔가 당해. 아시겠습니까? 프랑스 생샤몽으로 홀치기 오지기 하면은 그 명수 금방 올려요. 아 그래요?
당하신 게 눈에 보이는데 절대로 당하지 않았어요. 어, 독일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표현돼요. 절대로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당해 보이는 겁니다. 아, 절대로 뭐지 뭐냐 열었는데 월드워 전용이 아닌 뭐냐 홀치기 전용이라서 놀라고 자빠진 거는 그냥 기분 탓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닐 거야. 어, 아마 아닐 겁니다. 자 어쨌든가 완벽하게 적군을 씹어버렸네요. 어 200점 만점에 175점이란 이건 뭐 할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유저를 이제 슬슬 구해볼까? 병사 요청하고 이제 슬슬 비경대 산하 단체들 한번 볼까? 수준이 좀 높아졌나 한번 봅시다. 양반들은 뭐 바뀌는 게 없어. 그렇죠. 뭐죠? 여도 건질 사람은 없다고 한다. 딱히 건질 사람은 없다고 한다. 이건 됐고 외인부 댄또 뭐야? 84. 전부 다 레벨이 다 고만고만해. 없어. 허허. 인재가 이렇게 없는가? 자 없는 걸로. 자 감사합니다. 없는 걸로. 내일이면 드디어 개몽이에요. 아주 그냥 열심히 해서 올라오셨구만. 클릭하십니까? 예 클릭. 근데 제 양반은 또 언제 또 저 까 올라갔대? 게릴라 3명 좋나요? 그 수비원한테 잡히면 사라질텐데. 야 훌륭하다. 뭔가 모르게 튼튼해 보인다. 어 튼튼해 보여. 좋습니다. 비행기 그게 없어. 업을 못해서 보격기가 없다고? 아 그래? 우리는 지금 비행기 살리고 있는데. 어 비행기 지금 심폐소생술 중이에요. 비행기가 지금 뭐냐 허팡한 디비져갖고 어 심폐소생술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멀티플레이 몇 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무순 1추가. 아 그거 해놓으면 좋아요. 이제 진짜 차이 많이 납니다. 그거 해놓으면 좋더라고. 진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생각보다. 어 전략 없이 들어가도 되려나 이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몰라 해보자. 아 맞다 나 보호 없지? 야 미친 보호 없는데 왜 뒤로 뺐지? 나 바본가? 망했는데? 돌겠네. 보호가 없는데 왜 뒤로 뺐지? 바본가 본데? 야 심각하다. 보호 보려고 씹 뒤로 뺐는데 야 알고보니까 보호가 없어. 뭐야 이게. 자 뚫어! 그렇지. 야 녹는다. 방어타가 녹아 미친. 일단은 우로 하나 저거 끌어놨고. 진짜 무식하게 한다 이번 판은. 야 멋지네 이거 생각보다. 일단은 도미네이션 할 생각은 없고 어 도미네이션즈 할 생각은 없고. 야 저거 뚫어봐. 그렇지 전투기 출동.
야, 완파 하나. 야, 용 열심히 팬다. 용이 아주 열심히 패. 끝. 야, 진짜 무식하다. 이래도 되네? 모르 농막잼. 어, 저기 보루를 그냥 농락하는데? 무식하다. 와, 진짜 무식하다. 승리! 어? 70만원을 그냥 재미삼아 가져오네? 그냥 재미삼아 가져오네. 재미삼아. 와, 웃기다. 아, 웃기다. 웃겨. 재미삼아 그냥 적을 작살을 내버리는 우리 영국군 굉장합니다. 심지어 뭐냐 전술도 하나 없이 되네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굉장한 친구들이에요. 야, 영국이 좋기는 하는구나. 진짜 영국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긴 하네. 어? 까리해. 아주 그냥 끝내줘. 생각보다 다 두들겨 펼 수 있을 만큼 세.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거. 더 위로 올라가볼까? 어, 이젠 대형제국이 되었어요 갑자기. 어, 뜬금없이 뭐 대형제국이 됐는데 아주 굉장합니다. 우리 이번 제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어, BM제국으로 한다. 어, 황제의 BM. 아니다. 여왕 이름 뭐지? 엘리자베스 BM? 아니야, 이건 문제가 있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황제 BM으로 간다. 아, 수상 BM으로 간다. 좋았어. 아주 닉네임을 개명을 해먹어야 될 판이구만. 됐어. 오래번에 50개 감사합니다. 땡큐! 자, 기름 만개 모았고, 병사 다시 이제 재소집되면은, 한 번 더 또이또이 갔다 와가 박살 내도록 하겠습니다. BM스키, 야, 영국 이름인데, 씨, BM스키라 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 뭔가 좀 이상해. 그럴 순 없어. BM스키라니, 어?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뭔가 다른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 BM스키 미친. 어, 그건 정말 미친 것 같고. 보자. 대형 BM의 황제 BM, 대형 BM이라니 미친. 어, 이거 대형이 잘못되면 그냥 큰 BM 돼. 큰 BM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 미쳤잖아 그냥. 아, 씨발 기타 치고 뭐냐. 어, 노래 부르고 다 해야 될 판이네. 이게 뭐야. 어, 무기고 준비됐네. 준비는 됐는데, 어, 그래도 할게 없네. 어, 그냥 대형 BM 대 대형 BM. 큰일 납니다 이거. 시급하겠네. 열전 사격이나 뭐냐 이런거는 뭐 전혀 쓸데가 없죠 이거. 아, 이거 전쟁 아카데미 한번 업그레이드가 이거 좀 땡기고 싶은데. 배신자를 처단하라가 플러스 5%야? 그 다음에 데미지 감소가 오 줄어드네. 괜찮은데? 씨 왜 안 내려가 이거? 이런 썩을 BM 처칠 이런 미친. 파괴는 어떤데? 데미지가 1400이잖아 뭐 하나 뻥 터진다는 거 아니야? 한 개만 펑. 그러면은 그냥 게릴라 보내는 게 낫지 않나? 우리 게릴라 친구들 보내갖고, 어, 브란덴부르크 성문 건설회가 게릴라 친구들 보내가
또이또이 산맥에 펼치는 게 낫지 않나?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봅시다. 최근에 우리 집 뭐 어디서 털린 거지? 얘들 여기 위로 오나? 가시 함정. 우리 집에 뭐냐 보안점을 연구해 봐야겠어요. 그냥 뭐 씨 다 업그레이드 안 한 게 그게 문제긴 하지만 보자. 배신자를 처단하라.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도대체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어. 제임스 비엠일세 무슨 제임스 본드입니까 미친? 본드 빠는 소리 하고 있네. 뭐야 이건 도대체 뭔 조합이야 미친. 이런 일본 쉐릭이들 뭔 조합으로 밀고 오는 거야. 지들나라 특성 유닛은 전혀 쓸데 쓰지 않아 미친. 이런 정신 나간 조합을 만나. 아니 도대체 왜 일본을 쓰는 거야 이럴 거면은 독일에 독일. 데미지 부스트 주잖아. 야 이럴 거면 독일에 미친놈들아. 의미가 전혀 없잖아. 왜 일본 하는 거야 이거. 아니 뭐하는 새끼야 이거. 의미가 전혀 없잖아. 아니 아무 의미가 없어. 뭐야 이게. 아니 이럴 거면 프랑스 하든지 독일 하세요. 왜 이러세요. 야 이씨 여기서 왜 이러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도대체. 뭐하는 친구들이에요 이거는. 전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야 심지어 또 모은다 또. 와 따. 야 미니견 가게 되는 거 봐라. 뭔 타운센터 하루종일 사 진짜 뭔가 싶어요. 그냥 이 친구는 개무식한 걸로. 그냥 답이 없네요. 근데 원래 여기 뭐 있었지? 아, 벽 하나 있었구나. 이분들 무슨 전기톱 쓰시나? 이분들이 무슨 추수하는 것 같은데? 야, 무식하다. 심지어 비행기도 없어. 산업시대인데 비행기도 없어. 뭐야 이게. 프랑스 로마 독일이신 분 이 조합 한번 써봐요. 이거 미친 조합이야. 이거는 조합이 아니야. 그냥 미친놈이구만. 아니 비행기가 왜 이제 날라와. 뭐하는 놈이야 이거. 공격진을 수비대 끊어야 되는데 뭐하는 놈이야 이거. 전혀 의미가 없잖아. 와 무식하다. 탱크 5대에다가 뭐냐 대포 4대에다가 미니건이라.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다. 와 무식해 무식해. 굉장해 굉장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거. 근데 저거 생각보다 조조합 괜찮을 것 같은데. 굉장히 웃긴데. 자 그럼 우리 한국인을 봅시다. 이제 한국인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왜 이렇게 저만은 왜 일본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진짜 그 여자는 미국에 빠질 저 미친이시다. 야, 또 뭐야? 미친 바로 그냥 홀치네. 바로 양 뭐냐 오랑캐 하네요. 오랑캐를 밀고 들어오네요 그냥. 아 이건 뭐 답이 없다. 죽질 않아 미친.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은 타운센터를 건드릴 순간 모든 도속기가 동시에 공격하기로 만들어놨거든요. 끝이야 미친.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끝이야. 아니 저럴 거면 기본 왜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딱 도착하면은 모든 도속기의 범위 안에 들어. 그래서 일반 보병은 높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 그냥 대충 만든 거 아니야. 딱 사정거리 보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